안녕하세요. 와돈 역사 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성종의 계비이자 연산군의 어머니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폐비 윤씨를 성종이 죽인 진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녀의 죽음 뒤에는 당시 조선 왕실 내부의 거대하고도 심각한 권력 다툼과 늘 죽음의 그림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여인들의 시기와 질투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대의 왕위에 대한 문제였고, 또더 나아가 가문과 가문 사이에 전부를 건 전쟁과도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연산군이 어머니의 죽음을 비통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 폐비 윤씨의 집안은 다른 후궁들에 비하면 내세울 게 1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성종의 총애 하나만을 받아 어느 날 갑자기 중전마마가 된 그녀를 폐비가 될때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추기거나 방조하면서 기회를 엿보는 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산군의 어머니가 폐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아본다면 조선 제9대 왕인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의 결혼 문제로 먼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성종이 왕위에 오른 것은 당시의 권신 한명회와 세조의 왕비 정희왕후 윤씨의 정치적 결탁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또 13살의 어린 나이에 성종이 왕위에 오를 때의 뒷배경에는 장인 한명회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딸, 즉 성종의 왕비 공의 왕후 한씨가 19살의 나이로 요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전 한씨가 세자라도 남겨 죽었다면 정희 왕후와 한 명의 결탁은 유지될 수 있었겠지만 공의 왕후는 어떤 자녀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즉 후계 구도를 형성하지 못한 채 불어난 왕가를 계속 유지한 채 시간만 흐를 뿐이었습니다. 또 공의 왕후가 죽을 당시 내명분은 복잡했습니다. 이미 성종에겐 여러 명의 후궁이 있었고 대신들의 줄서기는 갈팡질팡할 때였습니다. 폐비 윤씨는 공의 왕후에게 아이가 없어 후궁으로 들어온 첫 번째 간택 후궁이었습니다. 그 당시 18살이었던 성종은 연산군의 생모인 숙희 윤씨를 매우 좋아했으며 둘 사이에서 연산군 융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공의 왕후 한씨가 죽자 유일하게 아들을 낳은 그녀를 중전으로 삼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정희 왕후 한 명의 파평윤씨 가문과 청주한씨 가문의 정치적 결탁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희 왕후는 폐비 윤씨를 중전으로 책봉했지만 그 선택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훗날 피바람을 몰고 오게 될 거라고는 정희 왕후 본인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폐비 윤씨 즉 숙희로 있던 윤씨가 중전이 될 때까지는 사실 수많은 이들의 반대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반대의 첫 걸림돌은 성종의 모후 인수대비였습니다. 인수대비에게 한 명의 딸은 며느리이기 이전에 사실 일가 친척이었습니다. 따라서 한 명의 딸이 왕비가 된 것은 청주한씨 가문을 위해서도 경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중전인 며느리의 아들이 왕위를 잇는다면 청주한씨 가문은 2대에 걸쳐 왕을 생산한 명문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인수대비는 폐비 윤씨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수대비보다 더 윤씨의 중전 책봉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함께 성종의 후궁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윤씨가 자신들과 똑같은 후궁이었기 때문에 중전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연적 관계였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질투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왕의 의중에 따라서는 어떤 신분상의 변화가 있을 수도 알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왕의 의중은 사실 새로 중전이 되는 이의 뜻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어서 더더욱 불안하고 경계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폐비 윤씨는 중전이 된후 왕좌까지 생산했지만 그녀의 입지는 그다지 탄탄하지 못했습니다. 윤씨는 부모가 모두 죽고 없는 상황이었고 집안에는 그녀를 지켜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외가가 세조의 최측근이었던 신숙주 집안이라는 것을 위안으로 삼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쩐 당초 신숙주는 죽고 없었고 조정 내에서 그녀를 지켜줄 친척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오직 믿을 사람은 남편 성종과 아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야사에 따르면 폐비 윤씨는 아들 연산군을 낳고는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성종이 아침 조회를 나가 떠올 때까지 잠을 자기도 하고 정희 왕후와 인수 대비 전에 문안 인사를 빼먹는 날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성종이 매일같이 다른 후궁 첫을 찾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심지어는 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후궁 중에 누가 아들을 낳게 된다면 자기와 아들 융이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폐비 윤씨를 성종이 죽인 진짜 이유에 대한 일부 내용이었습니다. 2부는 다음 화에 계속됩니다. 와돈 역사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